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면서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정찰 위성 개발을 이유로 어제 새해 들어 9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였습니다. 향후 북한이 위성 발사를 빙자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.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를 확인하는 조종입니다. 민주당 정권은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.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원칙 없는 대북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.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겠다고 합니다. 이 후보는 북한의 핵 개발은 남북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, 2021년 12월 11일 이후 미사일 발사는 원래 일상, 2022년 1월 27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미사일 발사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. 국민적 비판이 커지자 뒤늦게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. 국민 여러분, 3월 9일 투표로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선택해 주십시오.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겠습니다.